PNT는 19배, 원익 PNE는 20배 정도거든요. 그러면 PNT가 올라도 일단 얘기가 많이 나온 게 PNT니까 PNT를 제가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PNT 먼저 지금 여기서부터는 추정이거든요. 추정? 추정 실적. 근데 영업이익률이 일단은 이때 꺾였네요. 한번 꺾이고, 그리고 당기 순이익률도 이때 한번 꺾이고, 그리고 회복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 재고자산 증가량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아, 좋은 팁인데요. 수주시에 혹은 구두계약을 기초로 제작이 들어가서, 아, 그런 또 팁이 있군요. 제가 이따 확인할 때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수주시 혹은 구두계약을 기초로 제작이 이게 자사주 매입한 거랑 영업이익률은 아마 상관이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단기순이익률. 근데 연간 영업이익률이 되게 좋아졌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좋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확인했으니까 PNT 수주 잔고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아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사에서 5월 1일 날 뜬 거는, 아, 5월 25일 날 뜬 거는, 여기 공시에 보면은, 5월 10일 날, 아, 5월 11일 날, 그 공시에 떴던 내용이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서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확인하실 때, 여기, 분기 보고서에 이 부분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매출 및 수주 상황 이런 것만 잘 확인하셔도 엔간한 사람보다 빠르게 좀 정보를 캐치하실 수 있고, 이제 보통 공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각 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45일 이후에 다 뜨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예 단톡방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 채널 들어오시면은 여기 카카오톡 누르시면은 단톡방 들어와 주시고, 사실 근데 단톡방 들어오셔도 뭐 그렇게 막 뭐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세요. 다들 조용조용 하셔서 말 얘기하실 때 좀 얘기 많이 하실 때만 많이 하시고. 네, PNT 수주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저번에 봤던 자료인데 한 번 더 보셔도 좋죠 뭐. 보시면 제가 캡처를 일단 띄워놓을게요. 제가 자꾸 캡처를 안 하고 그냥 엑셀에만 적으니까 나중 가면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 내가 잘 적은 게 맞나? 이렇게. 아, 예, 설렁설렁님 안녕하세요. 아이디 너무 멋있는데요? 설렁설렁. 저 설렁설렁 되게 좋아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수주 잔고를 보면은 단위가 100만입니다. 여기 위에는 단위가 억원이고 1216678. 그러면은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여기 2022년이니까 여기다가 수주 잔고 1216. 네, 넘룩이 눌려 있었어요. 1216678 이렇게 되겠죠. 아, 설렁님 안녕하세요. 주관장님이었구나.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3분카레님도 들어와 계세요. 저희 고급님이 3분카레입니다. 고급님 3분카레. 네. 보시면은 단위가 100만이니까 나눠줘야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누기 100000000. 이게 단위 억원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12167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계약 기간,
수주에서 계약 기간을 생각해보면 이행 기간. 이제 보통 여기 회사들을 보시면 개별적으로 어떤 수주를 땄다, 저런 수주를 땄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이 연구개발 실적이고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죠. 근데 보통 1에서 1.5년이 걸리는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근데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이슈.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PNT에 중국향 수주가 많다. 글씨 잘 보이나요? 중국향 수주가 많다. 그리고 또 뭐 어떤 이슈가 있었죠? 여기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중국 봉쇄령으로 봉쇄령으로 중국 가서 설치할 인력이 직원이 중국 가서 설치를 도울 수 없다. 그쵸? 보통 이제 이 장비라고 하는 것이 장비 뭐 검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뭐 한번 돌려보기도 해야 시험 운전도 해봐야 하고 그런데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계약 이행 기간이 늘어난 거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계약 기간이 1년 1.5년이라고 하면 나누기 1.5를 하면 이게 추정 매출이 되겠죠. 이게 추정 매출이 될 텐데 1.5로 나눴을 때 이게 2년이 돼 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6천억이.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2.5년으로 본다고 하면은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걸 나누기 2.5로 하면 되겠죠. 4,800억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PNT에 2022년 컨센 기준으로 4,158억이죠. 근데 이번 1분기에 얼마가 떴죠? 940억. 곱하기 4 한번 해보시죠. 여기에 곱하기 4. 3,760억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중국 봉쇄령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기사가 중국 봉쇄령 완화로 거리 몰려나온 상하이 주민들. 그 이게 아마 6월 1일부터였나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풀린다라고 제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어디서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봉쇄령 완화. 봉쇄령 해제를 검색해. 아, 중국 GDP 성장률 4.5에서 4%로 하향한다라는 거, 이 기사 굉장히 슬픕니다. 아, 여기 떴다. 상하이 봉쇄 해제 시작 6월 1일부터 완전 정상화. 이 기사 보이시나요? 저는 PNT가 오르는 거에 있어서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제가 뭐 이제 지금 이걸 잘 정리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원래 1에서 1.5년을 추정했단 말이죠. 원래 기본적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뭐 아까 조은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이라고 하면은 6천억이 되겠죠. 그리고 저같이 이제 1.5년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은 1.5년으로 정도 한다면 8,111억이 매출로 잡힐 텐데, 근데 지금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가 이걸로 바뀌면은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2분기 실적이 이게 아니겠죠. 아,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겠죠. 더 잘 뜰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걸 나누기, 이게 연간 매출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나머지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는 얼마가 뜰 거냐 이거죠.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1분기 실적이 940억이 떴습니다. PNT가. 자, 이거는 기존 여기까지는 어떻게 될까? 기존 컨센서스라고 할게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강남물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면은 일단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봉쇄령 풀린 게 6월 1일부터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2분기 실적은 비슷하게 뜰 것 같아요. 뭐 달라봤자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사실. 그쵸? 근데 3분기 때부터는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서 이 1.5년에 대한 만큼 나누기 1을 해볼게요. 이게 1년이었으니까, 이게 1년에 대한 1년 추정치였으니까 여기는 반년 추정치라고 볼 수 있겠죠. 4055 해서 저 4055를 또 나누기 2씩 해서 분기별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2022년 실적은, 이게 기존 컨센서스죠. 이거는 강남우리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겠습니다. 2022년 실적이 얼마나 뜰까 생각하면 이 정도가 뜰 것 같다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5,936억. 아, 네. 아, 예, 설렁설렁님. 저 시운전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까 뭐라고 했지, 내가? 아, 시험운전이라고 했구나. 비슷하게 말했네. 그리고 검수 완료하면 매출로 인식이 되어요. 아, 네. 재고자산 중 제공품, 제조 중 인도되지 못하는 인도시 매출로 인식돼요. 아, 예. 알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 수주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가 2022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은 제가 이거를 그대로 한번 가져와서 써볼게요. 15%. 이거를 그대로 써보고, 이것도 그대로 써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매출에 15%를 곱하면 영업이익이 나올 테고, 매출에 이 요율을 그대로 곱하면은 이 정도 숫자가 찍힐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컨센과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증가율이 얼마가 되냐? 48%? 뭐 이 정도. 기존 컨센 대비했을 때 이 정도는 이거 증가율. 컨센 대비 기존 컨센 대비 증가율. 연간 기준. 이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는 저 주가가 오르는 게 이해는 갈 것 같아요. PNT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차트를 들어가서 봐볼게요. 43,000원대에서 59,000원까지. 네, 이 정도 상승. 아, 이건 좀 사실 이 정도까지 상승은 좀 크긴 큰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실적을 토대로 보면은 뭐 그렇게 이해 못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만큼 컨셉이 잘 나오니까 주가가 이만큼 올랐다. 증권사 컨셉이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아, 예, 중국향 매출이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경 같은 경우 옛날 게더 좋았던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바뀌고 나서 좀더 약간 보기 불편해진 느낌? 저만 그런가요? 2022년 3월이 마지막 리포트였네요. 지금은 유럽 미국 쪽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어떻게 확인하시는 내용이죠? 주관님? 아, 설렁설렁님? 저 같은 경우에 중국향 많다라고 들었던 거는 제가 저번에 영상 올릴 때 IR 부서에 확인해서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기사에 나온 내용인가요? 유럽향, 미국향 같은 경우는? 1312요. 1312요. 그쵸? 전 이것보다 더잘뜰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주만큼이 그대로 매출만 잘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초창기는 중국 쪽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유럽, 미국 다예요. 아, 그렇군요. 높은 영업이익률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이고 있음. 급증하는 수주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공장 증설을. 아, 그렇구나. 하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배터리 셀 업체들이 다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미국에 투자 얼마 하겠다, 얼마 하겠다. 이런 기사들 뜨는 거 보면은 그게 이해는 갑니다. 특히 미국향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SK 쪽 수주. 잘 보이시나요? 저만 혼자 보고 있는 것 같아서 확대를 좀 할게요.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2022년 3월달 자료고, 네, 물류 이슈로 인한 선박 부킹과 하역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음. 이런 내용들이 있고, 아, 전극 공정 스펙이 향상되는 부분은 따로 없다라고 하네요. 3마이크로까지 얇은 동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기술력이 아까 어떤 분께서 기술력이 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이쪽 전극 공정 같은 경우는 네, 크게 뭐 이렇게 좀 기술력을 요하진 않는 장비 산업 아닌가 전좀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경쟁사와도 비교를 해봐야죠. 맞습니다. 신공장 증설 계획이 있는지. 전고체 전지, 수소 연료 전지 등 구체적인 진행 사항을 언급할 수 없으나 진행 중인 부분이 있다고? 아, 이거 약 파는 느낌 나는데, 이런 건 왠지. 좋습니다.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나? 아예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PNT 같은 경우에 여기를 한번 더 봐볼까요? 여기도 많이 보시죠. 여기 PNT 들어가 보시면은 많이들 참고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이것도 꼭 같이 보는 편인데 75,000원 제시했네요. 현재 수주 시가총액이 13554, 13554죠. 하나 칸을 더 만들어서 시가총액 1354억인데 PL 보면은 이걸로 나눠보면은 26배, 27배가 나오고 이걸로 나눠보면은 18배가 나오겠네요. 근데 업종 PL 엄청나죠. 그리고 플러스 한 개 더 재고 자산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아까 이제 그 3분 카레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이제 제공품 쪽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한번 간단히 한번 재고 자산 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1분기 말 19기 말이죠. 엄청 늘었죠? 재고 자산? 진짜 많이 늘었네. 어떠 적을까? 재고 자산. 2019, 20년, 21년 말 기준. 이거 같은 경우에 하나 더 봐볼게요. 좀 하면서 궁금해지는 게 여기 가면 3개년치가 보통 같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재고자산 여기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롤트롤 공정은 기술적으로 중요해요. 동박을 얇게 만들수록 동박을 대량으로 쌓아 넣을 수 있거든요. 쉽게 보이지만 표면에 문제없이 균일하게 수율 문제없이 만드는 게 중요해요. 반도체도 그냥 트랜지스터 막 넣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쉽게 좀 간과하는 분명히 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문과에 핑계 같지만은 문과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네, PNT 같은 경우 보니까 재고 자산이 엄청 늘었죠. 지금 뭐 보면은 2019년 말만 하더라도 2,700억 수준인데 2020년 말에 줄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재고가 잘 팔렸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2021년 말부터 쌓여가더니 2022년 3월 말까지도 엄청 쌓여 있어요. 이게 재고 자산은 뭐다? 재고자산 예비 매출이다. 맞죠? 이 얘기에 동의하시나요? 예비 매출. 이 3,700억이 곧 매출로 잡힐 만한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 세부적으로도, 아, 그쵸. 그니까 전 좀 특히 어려운 게 기업 분석할 때 특히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이 기업의 기술력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저의 한계라고도 많이 느끼고. 근데 그 이제 뭐 엔지니어 TV 뭐 이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시려면은 재고제표 주석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재고가 뭘까? 이 재고가 대체 어떤 성격의 재고냐라는 걸 보시려면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깜짝 놀랐네요. 숫자가 안 맞아서. 네, 여기 연결로 보시는 게 편하고요. 보시면 캡처를 이렇게 띄워놓고 여기 재고자산을 보시면 제공품. 제공품이 뭐죠? 원재료에서 제공품 갖다가 제품이 되는 거죠. 제품이 되기 전의 상태, 제공품. 이 정도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전 단순히 경쟁업체가 몇 년 사이 증가하는지를, 아, 그 부분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손실 충당금이 있고, 원재료. 사실 원재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물건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거의 완성 직전에 있는 제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지는 그거예요. P&T를 보시는 분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계약 이행 기간에 대해 지금 컨센이 바뀌고 있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중국 봉쇄령. 이게 아까 언제부터라고? 6월 1일부터 봉쇄 해제 예정.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실 때 같이 보면 더 좋을 것이, 중국향 비중 같은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죠. 제가 이걸 물어봤던 거는 한 두세 달 전이었으니까, 한 달 전인가? 아무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재고자산의 증가, 굉장히 좋은 전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재고가 이만큼 늘어났다. 그럼 이 재고가 어디로 갈 것이냐? 당연히 매출로 잡히겠죠. 그러면 3,700억이면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4,000억까지. 그쵸? 목표 주가를 한번 세워볼까 하는데, 이제 목표 주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주관적인 설렁설렁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경쟁업체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경쟁업체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항상 제 영상을 다시 이렇게 찾아갑니다. 진짜 항상 제 영상에서도 라이브에서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은 저일 것 같아요. 아, 그 제가 이제 그 마두르님 그 제 영상 안 보신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그 이제 2차전지 장비주라고 제가 예전에 정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자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두르님.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이 PNT 같은 경우에 극판 공정이고 LG 엔솔, 삼성 SDI, SK 온에 납품을 하는데, 여기 지금 TSI랑 CIS 정도가 국내에서는 경쟁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일본이 주요 경쟁사인가요? 미드루님 최근에 구독하셨다고. 미드루님 그 제 영상에 2차전지 장비주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조회수가 잘 안 나와가지고. 일본 경쟁사가 있지만은 일단 저는 좀 계산하기 쉬운 TSI와 CIS를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괜찮겠죠? TSI와 CIS. 결국은 이걸 다 보게 되네. TSI와 CIS. 간단히 볼게요. 어떻게 볼 거냐면, 2022년 3월 기준 수주 잔고 보고, 깔끔하게 딱 표 하나로 제가 정리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잔고 적고, 여기다가 PNT 적고, 2022년 추정
배추. 일단은 모르니까 순위까지만 하고, 그리고 시가총액 5월 26일 6일 기준으로 해보고 PR 12년 실적 기준 PR 비교를 이 정도로 간단히 해볼게요. 일본의 도레이나 히라노 롤트롤 공정 중 공정 장비 중 PNT 동박 규격에 가장 가까운 기술력은 일본에 있군요. 아까 보니까 6에서 8 정도라고 적혀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서 가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에 동의하시나요? 이 정도 PER 비교? 일단 PNT 수주잔고 얼마였죠? 이거였죠. 추정 매출 제가 추정한 걸로 해보겠습니다. 추정 순익 이 정도 718 아까 퍼센테이지가 12% 아, 단기 순익률도 여기다가 좀 비교를 해놔야겠네요. 추정 순익 또 같이 봐야 좀 도움이 가능이 되겠죠. 이 정도까지 하고 시가총액 아까 얼마였죠? 13554 이 정도 PR 19배가 되겠네요. 18.9배. 그쵸. 기술 얘기는 보유하신 분들이 알아서 비교해 보시는 걸로. 자, 간단히 빨리 봐볼게요. CIS. 주가 올랐나? CIS는? 그러네요. 얘도 좀 가파르게 많이 올랐네요. 이 정도면은. 그쵸? 8939. 얘는 근데 이익률이 되게 유난히 낮네요. CIS는 그 이유까지 뭐지? 얘도 이상한 친구네. CIS 아, 얘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근데 저 좀 차이가 심한 거 아닌가? 일단 CIS 같은 경우에 여기도 이제 똑같이 수주 잔고를 봐보자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떠 있죠. 정확한 계약 이행 기간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얘는 얼마죠? 3055라고 할게요. 3055억이니까 지금 보더라도 3배 차이 나죠. 4배 차이 나는 회사고 이익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PNT는 이익률이 얼마죠? 네, 12% 상당히 이익률이 우수한 회사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회사가 이렇게까지 만약에 추정 매출 같은 경우도 보니까 3000에서 나누기 2 하는 숫자예요. 나누기 2를 하는 숫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CIS가 순이익률이 12%라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PER이 48배네요. 그렇죠? 만약에 CIS가 이익률이 12%라면 으로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상당히 P&T가 그만큼 뛰어난 기업이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TSI 봐볼게요. 아 잠깐 방금 CIS 같은 경우에 추가 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걸 제가 얘기하다가 그냥 넘겼습니다. 자, 기말 수주 잔고 품목별 기준 수주 총액 98547. 그쵸? 98547이죠? 네, 뭐 풍문 또는 뭐 해명을 최근에 했네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 그러면 뭐 넘기고 98547 인데 단위가 100만이었죠. 나누기 억. 음? 너무 규모가 작은. 보면 알겠죠? 2,000억 정도, 2,200억 정도의 회사고 지금 연간 실적도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여기는 비교해서 빼겠습니다. 일단 시총도 너무 작고 수주 잔고도 너무 적고 비교할 만한 업체는 아닌 것 같아요. P&T랑 규모 면에서 이렇게만 보더라도 너무 싼 것 같고 P&T가 이걸 12%로 끌어올려 보더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일단 문제는 싸긴 싼데 한 것 같은데 적정 밸류는 이거에 대한 좀 문제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삼분카레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TSI가 P&T의 최대 주주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 나와 있거든요. 아, P&T가 TSI의 최대 주주라고요? 아, 자, 거꾸로 이해했네. 응? 맞나요?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없는데. 지분 구조에 따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지. 표 인식 외사민. 따로 뭐 그런 얘기는 없는데. 확장금액 164억. 금액이 크진 않네요. 원익 P&E를 보고 많이 한다고요? 어, 그럼 원익 P&E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다가 점점 뭔가 판이 커. 원익 P&E는 이렇게 해볼게요. 원익 P&E. 그래, 원익 P&E가 그래도 이 중에서는 가장 이름값을 하늘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216억. 그러면 뭐하니? 시가총액 44. 20배? 자, 여러분이 보기엔 어떠세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예, 그 다릅니다. 오닉 PN이랑 공정은 달라요. 공정이 어떻게 다르냐면 어떻게 달랐지? 네, 오닉 PN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화성 공정 쪽에 있고 PNT 같은 경우는 극판 PNT 같은 경우는 극판. 근데 이렇게 PR을 봤을 때 PNT는 19배, 원익 PNE는 20배 정도거든요. 그러면 PNT가 올라도 20배 정도로 네,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적정 가격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동의하실까요? 여기다가 확인 화면은 나오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EPS거든요. 초장 EPS. 여기다가 PR 19.5, PR 20배. 근데 PR 밴드를 잠깐 봐보겠습니다. PR 밴드를 보면은 16.2배에서 많게는 이 정도니까 한 20배? 더 보는 건 좀 오바인 것 같고 20배 정도로 이렇게 볼까? 어떻게 봐야 되나? 21배까지만 볼게요. 이게 목표가가 될 수 있겠죠. 2차전지 장비의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필요는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반도체 장비에 비해서 네, 2차전지 장비 쪽은 좀 약간 기술 진입 장벽이 낮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적정 PR은 넘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PR 20배 정도로 목표가를 두고 좀 이제 아까 이제 뭐지 교보에서 던가 아까 누군가가 그랬었는데 75,000원 정도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본인의 근거 미래에셋에서 75,000원을 얘기를 했었네요. 미래에셋 보고서를 한번 봐볼까요? 이거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이로써 PNT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적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왜 안 나오지? 안 나오네. 5월 23일 네, 그 5월 23일이면은 네, 김철중 애널리스트밖에 쓸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왜 일진만 나와 있을까? 제 결론, PNT에 대한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 63,000원 정도? 이 정도가 현재 주가, 현재 이제 실적을 추정치를 봤을 때는 적정하지 않을까. 5960. 네, 올라도 한 이 정도 기대 수익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보면 2차전지 장비는 일본을 넘어선 것 같더라고요. 현재 일본의 경우 납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중국은 품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제 영상을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건 좋은데, 뭐 제 생각만 가지고 막 이거 아 강남홀이 막 믿고 사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뭐 아무것도 책임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꼭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 수율로 능가했어요. 네, 지금 벌써 12시인데 PNT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쓸 줄 몰랐네요. 혹시 뭐 12시까지만 제가 할 생각이었는데, 네, PNT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PNT는 여기까지.